CCTV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2018년 7월 2일 밤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간사이 국제공항과 멀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진 난폭 운전 고의 추돌 사망 사고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전직 경비원인 나카무라 아키히로는 긴 판결 끝에 오사카 검찰로부터 징역 18년형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로부터 징역 16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타카다 타쿠미 씨는 당시 22살의 대학생으로 그의 지인들과 유족들이 활동적이고 밝았던 그를 그리워하는 인터뷰로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큐티튜브 또한 일본에서 많은 충격적인 난폭운전 관련 뉴스를 접하고 제가 직접 경험하다 많은 일본인들이 차원거리에 대한 개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우리 운전이라 칭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 중간부에 사건 피고인 나카무라 아키히로의 사건 당일의 차량 블랙박스 실제 음성을 첨부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피고 나카무라의 차량을 피해자 다카다 씨의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카무라는 하이빔을 켜며 추월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타카다 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에 타카다 씨 또한 방향지시등을 넣고 차선을 변경하며 나카무라의 진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의 격분한 나카무라는 차간거리를 무시한 채 앞으로 달려가며 제차 하이빔과 경적으로 오토바이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의 위협을 느낀 타카다 씨는 빠른 속도로 나카무라의 차량과 멀어지게 되며 이것으로 잠시간 트러블은 종료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카무라는 100km 가까운 속력으로 가속페달을 밟으며 타카다 씨의 오토바이를 추격하였고 타카다 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나카무라는 그의 후방을 강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타카다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세간을 놀라게 한 것은 이 다음 나카무라가 내뱉은 혼잣말이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되어 공개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하이 오아리, 즉 네 끝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혼잣말로 세간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제차 상대를 추격해 100km라는 고속으로 추돌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대를 사망하게 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 당시 피고인 나카무라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 피해자의 운전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은 아니므로 난폭운전은 아니라며 사건을 부정하였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또한 하지 않았으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눈앞에 오토바이가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자신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카다 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인식하면서 고의적으로 오토바이에 충돌을 한 점에 있어서 살인죄로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자동차가 바이크를 위협하거나 또 바이크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자동차를 놀라게 하며 촉발된 각종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난폭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일본 정부는 헬리콥터, 아멘경찰차 등을 증편하여 이러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다행히 사망사고로는 번지지 않았으나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모두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두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큐제튜브였습니다.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